네, 금정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이 지난 2017년 문을 닫은 이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금정구가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는데요. 네, 지금 박성명 금정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침례병원이 사라진 이후 벌써 4년째거든요. 그 사이 코로나19도 터졌고 종합병원이 없다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네, 침례병원은 연간 외래 환자 50만 명, 입원 환자 2만 명을 폐합된까지 진료해 왔습니다. 2017년 파산 이후에 금정구 주민은 몸이 아프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서울 큰 병으로 가겠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동래구 대동병원, 양산 부산대병원이나 해운대구 백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동 거리가 있어 많이 불편합니다. 특히 금정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민들은 응급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금정 주민은 응급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불과 10일 만에 주민 9,20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는데요. 당시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예, 먼저 그 주민 반응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라 가가호 방문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한분한 분마다 침례병원 폐업으로 멀리 부산대 병원 등을 이용해야 해서 위급한 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까 두렵다며 침례병원 부지에 응급 의료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하루빨리 건립되어 안전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약 40분간 면담을 하면서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자병원 유치를 부탁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확충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형태의 모델이 보험자병원으로 적합한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고려해 보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받은 상태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부에 한마디 하신다면요. 금정구의 하나뿐인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이 2017년 폐업함에 따라 응급 의료와 의료 공백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병원의 중요성과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주민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유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보험자병원은 합리적인 의료비와 환자 중심 병원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줄이자 취약계층에는 기댈 수 있는 큰 언덕과도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23만 주민들의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래 기다린 만큼 빠른 해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명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